안녕하세요. 병의원 세금 5분 특강 세무사 이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홍 원장 절세 박사 대다의 토픽 중 우리끼리 무슨 동업 계약서를 쓰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동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족이나 아니면 나의 동기, 친구, 선후배 간에 이렇게 동업을 하게 되겠죠. 친한 사람끼리 동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업을 하게 되면 금전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데, 조심스러워야 돼요. 친하면 친할수록 이 금전 관계는. 근데 이뭐 친한 사람이랑 마음이 맞아서 동업을 하는 건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잘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믿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서로 마음 맞아서 하는 건데 무슨 계약서냐 하면서 계약서 하나 없이 동업을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동업을 이제 잘못 하게 될 경우에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업 계약을 할때 우리가 꼭 동업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줘야 좀 훌륭한 동업 계약서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이제 필수 기재사항을 보시면 일단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상에 이제 기재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병원을 개원을 할때 출자금을 총 얼마로 할지, 뭐또 아니면 기계 투자 같은 것도 얼마로 할지 이런 그 규모를 이제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동업자 간에 손익분배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뭐 대부분 출자 비율로 가세요. 뭐 우리가 이 병원의 출자를 이제 총 1억, 2억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너 1억, 나 1억 해서 각각 50% 이제 지분 비율로 이제 출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손익분배 비율도 50대 50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손익분배 비율을 꼭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과 경영에 대한 직무 분담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나는 영업을 하고 너는 경영을 해.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좀 분담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경업 허용 여부를 또 이제 계약서에 명시를 해 두셔야 나중에 이제 또 분쟁의 또 소지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익이 났고 또 손실도 났어요. 그러면은 이 손실을 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좀 정해 주셔야 되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어디까지 질 것인지 또 서로 이제 좀 협의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손해에 대해서 손해보상은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이 사업의 그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할 것인지, 또 동업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일 잘 적어놔야 될게 동업 해지에 관한 내용을 이제 잘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자 구성원, 탈퇴했을 경우에 그 구성원에 대한 이 탈퇴 후의 책임 문제를 또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업 해지 후에 그 멤버가 뭐다 바로 옆에 이제 또 병원을 개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금지한다라는 거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 주셔야 나중에 이게 효력이 발생하니까 꼭 계약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잘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동업이다 보니까 공동사업자겠죠? 공동사업자 등록 시 이제 우리 필요한 사항들을 보시면 공동사업 개시일, 개원 일자 이제 기재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동업계약서상에 손익분배 비율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손익분배 비율이 왜 필요하냐면 소득세 신고할 때이 손익분배 비율대로 우리가 병원에서 이익이 1억이 났어요. 50대 50으로 손익분배 비율을 기재를 했으니까는 A 원장, B 원장 각각 5천만 원씩 소득이 있는 걸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손익분배 비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서류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 그리고 병원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우리 공동사업자 각각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 그리고 의사면허증 사본, 동업계약서가 꼭 필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의원 세무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